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용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et's see what Mudflats do. Mudflats가 뭘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 제안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Mudflats의 역할 영어로 role이죠. Roles of Mudflats. 갯벌들의 역할에 대해서 Roles of Mudflats를 정확하게 understand 해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죠.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역할 첫 번째. 자, 여기에 이미 표시되어 있는 끈을 좀 무시하세요. Mudflats are home. Mudflats는 보금자리다. 누구에게? To a lot of living things at the seaside. 해변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에게. 자, 역할 첫 번째 나왔습니다. Role number one. Home to lots of living things at the seaside. 해변에 있는 많은 생물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어떤 식으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지 나오겠죠. Not only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but also crabs and fish live there. 그래서 플랭크톤과 같은 매우 작은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개와 물고기 또한 거기에서 살고 있다. 오케이. 이 문장은 뭐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 덩어리가 다 주어입니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되고 데이 리브 데어가 되죠. 이 문장은 사실은 매우 간단한 문장입니다. 데이 리브 데어. 개들이 거기 살아요. 개들 누구? 플랑크톤과 같은 매우 작은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개와 물고기도 또한 거기에 살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주요 문법 들어있는 중요한 문장이니까 어디에 형용사가 붙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얘들이 여기 사는지 Why do they live there? 여기에는 Why do they live there? 걔들 왜 거기 살아요? 라는 질문을 찍어 넣을 수 있는 8번과 9번 사이에는 Why do not only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but also crabs and fish live there? 애들, 또 플랑크톤과 같은 작은 생물들과 개, 물고기들이 왜 거기 사는지 여기 두번 문장에 답이 나옵니다. Mudflats provide. Mudflats가 제공해준다 해놓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보이네요. 무엇을? Various types of food.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가 뒤에 붙어있네요. 누구에게? For them. 그들에게. 오케이. 먹이가 풍부하면 당연히 거기서 살겠죠. 그렇죠. 먹이가 갯벌에는 이런 crabs, fish, 그 다음에 플랑크톤 같은 small living things가 먹고 살 만한 먹이가 풍부하다. Mudflats provide various types of food for them. 자, 이거에 중요한 것죠. 최소 두 가지 정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게 한 덩어리네요. 역할 첫 번째, 역할 첫 번째 요렇게 first role 나왔고요. 뭐쭉 계속해서 roles of Mudflats가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고요. Also, 선생님 뭘 보고 얘기하냐? 이 also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Also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역할 또한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또한 many birds eat food there 많은 새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다 먹이 사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먹이 사슬이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는 문장인데 뭐 최소 뭐한개한 개는 중요해요 여기서 오케이 그 다음에 crab 뭐이 갑자기 연극 대본처럼 뭐 아니면 뭐 학습 만화처럼 개가 하나 그려져 있고 개가 이렇게 말풍선 달고 이런 말을 하네요. 개가 이런 말을 합니다. Mudflats are my home, sweet home. 오케이. 그래서 갯벌은 나의 아주 행복하고 행복한 집이야. 요거 전 미국인들이 많이 영어 쓰는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Home, sweet home 이란 표현. Home, sweet home. Mudflats are my home, sweet home.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이어갈 수 있네요. 계속해서 뭐 요렇게 또한 덩어리로 볼수 있습니다. 역할 첫 번째라고 볼수 있고 뭐첫 번째 안에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할 보겠습니다. Mudflats are good for people too. 갯벌은 또한 사람들에게도 이롭다. 자, 갯벌이 사람들에게도. 자, 우리 사람들도 먹이 사슬에 참가해야죠. 우리도 먹을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도. 당연하죠, 생물이니까. 갯벌에서 먹을 거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케이. 좀긴 문장이 보이네요. 관계사가 들어있어서 길어졌겠죠, 뭐. People who live near mudflat areas가 make a living. 그래서, 갯벌 지역 인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간다. Make a living.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한다. 뭐함으로써? By catching fish and other sea animals nearby. 인근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갯벌 근처에 있는 물고기와 다른 해양 동물들을 잡음으로써 생계를 이어간다. 생계를 유지한다. 사람들이 갯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잡아서 fish and other sea animals nearby 인근에 있는 이런 녀석들을 by catching 함으로써 이어간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12, 13. 이롭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롭다. 12, 13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도 계속 이어갈 수 있네요. 12, 13, 12, 13, 14 이어갑니다. Thanks to mudflats. 그래서 갯벌 덕분에 people can get fresh seafood. 사람들이 구할 수가 있다, 얻을 수 있다, 신선한 해산물들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할 새로운 게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가 보이기 때문에 people can enjoy.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 무엇을? Fun activities. 아주 재미있는 활동들을 뭐와 같은 such as mudsliding and body painting on mud flats. 뭐와 같은 재미있는 활동들이냐? 그래서 뭐 진흙 슬라이딩이나 또는 그리고 바디 페인팅과 같은 재미있는 활동들을 갯벌에서 can enjoy 할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can also watch. 그들은 또한 볼수 있다. A large number of birds. 아주 많은 수의 새들을. 새들은 새들인데 어떤 새들인지 얘기하고 있네요. That feed on sea animals there. 갯벌에서 뭐 하는 해양 동물들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식으로 먹고 사는, feed on 하는 a large number of birds를 또한 볼수 있다. 하면서 또 만화처럼, 학습 만화처럼 남자애가 말풍선에 이런 얘기하네요. 그래서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Mudflats are nature's gift to living things. 그래서 갯벌은 자연의 선물이야.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다? 생물들에게 주는, living things에게 주는 nature's gift다. 자연의 선물들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할이 나오는 것 같아요. Mudflats help. 그래서 갯벌이 도와준다. The environment greatly. 환경을 도와준대요. 엄청나게 도와준다. Mudflats help the environment greatly. 자, 갯벌이 환경을 엄청나게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얘들이 어떤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 이제 role, 새로운 역할, environmental role이겠죠. 환경적인, environment는 명사고, 여기에 al 붙여서 environmental 하면 형용사니까 환경적 역할, environmental role of mudflats가 이제 나오는 거죠. 갯벌의 환경적 역할은 무엇인가? 오케이, 됐습니까? Mudflats hold. 갯벌이 붙들어 둔다. A lot of water, 많은 물을, 다량의 물을. So, 그래서 they can reduce, 그것들이 줄일 수 있다. Damage from floods, 뭐로부터 오는 피해를? 홍수로부터 발생하는 damage from floods, 홍수로 발생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오, 홍수도 갯벌이 막아줄 수 있다고? 오케이, also 나왔네요. Also 나왔으니까 이번엔 또 다른 environmental role이겠죠. 또 다른 환경적 역할. 또한 Mudflat filter.
머더 플랜트가 역화시켜준다, 걸러준다. Water, 물을 걸러준답니다. 물은 물인데 어떤 물? That flows from the land into the sea. 오케이. 그래서 땅으로부터 흘러와서 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걸러준다, 역화시켜준다,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Also, mother flat filter water that flows from the land into the sea. 오케이. 그래서 걸러준다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갯벌이 걸러주지? 라는 말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게 요렇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가 한 덩어리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환경적, 여기 크게는 환경적 역할입니다. 환경적 역할. 갯벌의 환경적 역할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론. Also, they remove. 그것들이 제거시켜준다. Bad things in the water. 물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을. Before it enters the sea.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물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Mud flats remove bad things in the water. Mud flats remove bad things in the water. 물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을 mud flats가 걸러준다. Before the water enters in the sea. 물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Thanks to mud flats. 갯벌 덕분에. The water that reaches the sea is clean. 그래서 바다에 도달하는 물이 깨끗하다. Thanks to mud flats. 갯벌 덕분에 the water that reaches the sea is clean. 바다에 도달하는 물이 깨끗합니다. 자, 환경적 역할 계속하네요. 여기서 끊길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환경적 역할 첫 번째는 홍수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켜준다. 왜? Mud flats hold a lot of water 하기 때문에 Mud flats가 많은 다량의 물을 붙들어 두기 때문에 두 번째 역할은 뭐 요거는 원래 내용 파악할 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환경적 역할 두 번째까지 했고요. 나쁜 것들을 역화시켜 첫 번째 홍수, 두 번째 역화, 세 번째 산소 발생 얘기하는 거 같네요. Mud flats walk. 그래서 갯벌이 역할한다. 뭐로서의 역할? As the earth lungs. 지구의 허파로서의 역할한다. Mud flats walk as the earth lungs. 자, 지구의 허파 역할한다고? 이게 뭔 소리지? 지구의 허파 이러면 여러분 흔히 아마존강 이쪽을 연상하는데, 갯벌도 그런 역할한답니다. 환경적 역할 계속 이어지고요. They produce. 그것들이 만들어낸다. A huge volume of oxygen. 엄청난 양의 산소를. 산소는 산소인데 어떤 산소? That is necessary for life on the earth.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엄청난 양의 옥시전. A huge volume of oxygen that is necessary for life on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위해 필수적인 엄청난 양의 산소를 머드 플래츠가 produce, 만들어낸다. 자, 또 학습 만화처럼 한마디 합니다. 지구가 말하기를, 머드 플래츠 keep me healthy and clean. 그래서 갯벌은 나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준다. 오케이. 요렇게 역할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부분인 거. 이세 문장이 결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대충 읽어보면 Mud flats are wonderful places, aren't they? They are a gift from nature to living things on the earth. For all the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protect mud flats. 라고 결론이 나고 있죠. 자, 중간 부분 꽤나 길었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원래는 한 덩어리로. Rows of mud flats인데. 갯벌의 역할인데.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상한 형광펜과 제가 생각하는 형광펜 보겠습니다. 자, mud flats are home to a lot of living things at the seaside. 자, 여기서는 요 표현. 누구누구의 보금자리. home to 누구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home to 전치사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얼라더브 바꿔 쓸수 있는 거뭐 이런 건안 물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6학년도 아니고. A lot of living things.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좀할게좀 많은데요.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not only A but also B가 보이고요. 여기서 생략해도 되는 거, 생략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것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뭘 살펴볼 거냐. 생략하면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 딱한 단어를 생략하게 되면, 전달하고 싶은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치사 like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live의 형태,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ere가 뭐 대신 왔냐라는 거. Not only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but also crabs and fish live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중요한 거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provide A for B일 때이 전치사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for가 아니고 다른 전치사 있죠? 다른 전치사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니들 내가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전치사가 오면 그때는 뭐 어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요런 얘기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분명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뭐 various 어휘, 그다음에 types 어휘, 그다음 various types of라는 표현, 다양한 종류의 이런 표현이죠. various types of food, 다양한 종류의 음식. 오케이, 이런 부분들 주목해야 되겠고요. 뭐 them이 가리키는 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also many birds eat food there라는 표현인데요. 뭐 여기는 요게 중요한데요.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글의 순서 문제에서 이 문장을 빼놓는다든지 엉뚱한 자리에 갖다 놓는다든지라는 유형으로 출제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 plants are my home sweet home. 요런 표현 많이 쓰는 거니까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거니까 home sweet home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5 문장.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자, 첫 번째 역할 쭉 얘기한 거 크게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역할입니다.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Let's see what mudflats do. 레부터 이어집니다. mudflats가 뭐라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자, 여기는 뭐 home to라고 했습니다. 전치사 빈칸 문제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누구누구의 보금자리 할때 home to 전사 to. 그 다음에 뭐 living things 복수 명사니까 many living things겠죠. 그 다음에 뭐 전치사 문제 뭐 해변에 있는 할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이기 때문에 at the seaside 한다는 거. 그래서 home to 전치사 문제 at the seaside 전치사 문제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일단 내가 뭐 하기로 했냐 뭐 다른 것부터 먼저 할게요. there는 당연히 In the mud flat 대신 왔겠죠. In the mud flat. 뭐 in the mud flat 해도 되고요. Live in the mud flat. 갯벌에서 뭐뿐만 아니라 플랑크톤 같이 작은 생물뿐만 아니라 매우 작은 생물뿐만 아니라 개와 물고기와 같은 녀석들도 in the mud flat, on the mud flat에서 살아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home to 얘들이죠. 그러니까 a lot of living things에 이런 애들이 속하고 이런 애들 뭐또 얘도 속하죠? 어디 갔어? 얘들도 속하는 거죠. living things에. 오케이. 새들, 뭐개 물고기, 플랑크톤처럼 매우 작은 생물들 이런 것들에게 보금자리가 된다고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요 부분 자, 일단 먼저 생략해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앞에서 했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에서 뭐 읽을 때도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읽으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강조되는 표현이다. 결국 내용은 둘다 살아요. 둘다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플랑크톤 같은 매우 작은 생명체들과 그리고 뭐, 개 물고기들이 거기 삽니다라는 이런 어느 한쪽을 좀더 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었다면, both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and crabs and fish live there가 될 거고, 그때 해석은 그냥 평범하게 얘들과 그리고 얘들이 거기에 살아갑니다. Both A and B였으면 그런 뜻인데 지금 not only A, but also B를 썼기 때문에 얘들이 살아간다는 건 니들 알고 있잖아. 근데 얘들까지도 살아. 사실 뭐 얘들이 산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들이 뭐 개나 물고기가 모든 플랫에 산다는 건잘 알지만 플랑크톤도 살아? 몰랐네. 이거일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이건 니들 알고 있었잖아. 얘들뿐만 아니라 얘들까지도 살아. 뭐 이렇게 본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생략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건 also였습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 해도 되지만 not only A but B 해도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이 also가 없다고 해서 이거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것도 해보기로 했죠. 여기에서 한 단어를 더 없애버리면 완전 이상한 뜻이 돼버린다 했습니다. 그 녀석이 뭐냐? 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얘가 없어졌다 칩시다. 자, 지금 also를 생략한 상태에서 only까지 생략해버리면 자, 뭐가 되냐? 이번엔 병렬 구조, 상관 접속사에서 뭐가 되냐? 크게 봤을 때 not A, but B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주의사항, not A 덩어리, but B 덩어리 이렇게 돼 있으면 A 말고 B입니다. A는 X, B만 이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not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but crabs and fish live there 하면 플랑크톤과 같은 작은 생물들 말고 개와 물고기들이 거기 살아요. 얘들은 거기 안 살아요. Not A예요. B는 B가 맞아요. B가 이 내용과 상관, 뭐,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가 생략돼버리면 Not A, but B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들은 아니고 얘들은 맞다가 돼버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는 표현은 not only A but also B도 되고 not only A but B도 된다. 하지만 not A but B는 A 말고 B만요 라는 뜻이니까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한 가지 얘기 더할게 있죠.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변환 표현, 똑같은 의미 변환 표현은 뭐가 있다? B as well as A도 있었죠. 자, 그러면 그 표현으로 바꾸면 crabs and fish as well as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live there가 되겠죠. crab and fish as well as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live there가 된다고요. 모르겠다면 써보세요. 오케이, 다시 듣게 하시고요. 돌 뒤로 돌려서. 그 정도 성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와 같은이고요. 이때의 반대말은 unlike였죠. 뭐뭐와는 다르게 좋아하다 like일 때 반대말은 dislike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Mudflats provide. 자, 이번에 먼저 얘기할 거, 뭐 간단한 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갯벌이 제공한다는데 그들에게는 여기에 있는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crab and fish 얘들 됐습니까? 개, 물고기, 플랑크톤과 같은 매우 작은 생명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갯벌이 제공해준다 이고요. 그 다음에 various의 뜻은 다양한 이란 뜻이었고요. 같은 말은 different가 있죠. different. 반대말은 뭐 one and only라든지 same이라든지 the same type of food 하면 같은 종류의 음식이 되겠죠. the same은 형용사인데 the를 좋아해요. 특이하게. the same type of food.
같은 종류의 음식, various types of food, different types of food, 다양한 종류의 음식. 그 다음에 type이 종류란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kinds, 복수형이니까 s 붙이고요, sorts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various kinds of food, 종류란 뜻의 어휘들, type, kind, sort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얘기할 거는, 자, 이 문장 전체의 구조가 A를 B에게 주다죠. A를 B에게 공급해주다. 뭐, provide의 단어의 뜻이 공급하다니까. A를 공급해준다. A를 준다. B에게 할 때는 전치사 for B였죠. 자, 그래서 for가 들어갈 때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온다 했어. provide what, 무언가를 준다. for whom, 누군가를 위하여.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전에 for 대신에 무슨 전치사 which이 들어왔을 때죠. 기억 안 나면 딱밤 좀 때리세요. 자, which이 사용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provide whom. be with A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에 what이 온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which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Multiple, let's provide them with various types of food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which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혹시 뭐 똑같은 의미 전달하는데 give를 써볼까요? give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give, provide는 수여동사 사용식을 못하지만 give는 사용식 되죠. 수여동사이기도 하고. 그럼 give를 썼을 때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ive를 썼을 때는 자 지금 여기에 what이 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간접 목적어 역할한 녀석이 뒤로 가 있죠. 그럼 give를 썼을 때 give는 지금 삼형식처럼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전치사 to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Multiple, let's give various types of food to them 돼야 되겠죠. 이때는 또 give일 땐 to다. 그리고 또 give는 수여동사이기 때문에 사형식으로 다시 바꾸면 Multiple, let's give them various types of food 이 표현이 가능하죠. 하지만 provide는 수여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가든 항상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for일 때하고 which일 때를 구분하란 말입니다. 자, 요렇게 살펴보면 아, 좀더 가야 되겠네요. 보금자리가 된다는 거 이어지니까. 자, also라는 말이 왔어요. 또한. 자, also는 이것도 접속 부사 문법이라 접속사는 아니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를 보고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접속 부사. 이거하고 물론 뜻은 다르지만 같은 접속 부사라고 부르는 녀석은 however 같은 애예요. however. however 같은 애들을 보고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however는 그러나니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럼 also라는 접속 부사는 뭐할때 이걸 보고 첨언이라 합니다. 첨언. 말을 좀더 덧붙여. 앞에 거 말고 더할 얘기가 있다라는 표시로서 쓰는 접속 부사가 also죠. 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란 뜻이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 중에서 뭐가 있냐? 비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비사이즈는 제가 단어할 때몇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비사이드는 전치사고요. 뭐뭐 옆에란 뜻이었어. beside the, 뭐 beside the window, 뭐 창문 옆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 s 하나만 더 붙이면 비사이즈가 되고 당연하죠. 뜻은 전치사가 아니고 게다가 또한 역시 이거 말고 뭐야? 이거 말고 또 뭐도 있냐? besides 말고도 뭐 in addition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ADDI TION in addition 또는 뭐 additionally ADD TION ALLY 이게 첨언의 접속 부사입니다. Additionally, in addition, besides, also, 뭐, moreover 이런 것도 있고요. Moreover, more와 over를 붙였습니다. Moreover 이게 첨언의 접속 부사들입니다.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also. 또한 역시 뭔가 덧붙일 때 쓰는 접속 부사. Many birds eat food. 얘들은 뭐 소개는 못 들어갈까? On the mud flats 하면 되겠죠.
갯벌에서 음식을 먹는다. 얘들도 그러면 새들도 보금자리겠네. 새들, 플랑크톤 같은 작은 애들, 개, 물고기 이런 애들의 보금자리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크랩이 한마디 하죠. Motherfly's my home sweet home. 네, 행복한 나의 집이야. 자, 그래서 역할 첫 번째 쭉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뭐였다? 다양한 생물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준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카드로 통문장 하기 전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자, 6번과 7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되겠죠. Let's see. 우리 함께 보자고 제안했고, What butterflies do? 갯벌이 뭐 하는지 갯벌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역할은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Butterflies are home to a lot of living things at the seaside. 해변, 바닷가에, 해변가에 있는 많은 동물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준다. Not only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but also crabs and fish live there. 플랑크톤과 같이 매우 작은 생물들 뿐만 아니라 개와 물고기들이 거기에 살아요. 거기가 보금자리예요. Butterflies provide. 왜 그런데? 왜? Why do they live there? 걔들 왜 거기 살아? Butterflies provide various types of food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Also, 아참, 얘들도 참 거기 사는데. Also, 덧붙여야지. Also, many birds eat food there. Crab, butterflies are my sweet home. Home sweet home. 자,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날 준비 충분히 됐을 거고요. Let's see what they do. 다음에 이제 다음은 머드플랫이 보금자리를 해줘. 누구에게? 많은 생물들에게. 어디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많은 생물들에게. 여기전치사 챙기라고 했죠. 준비됐을 거고요. 오케이, 갯벌은 보금자리야. 머드플랫이 home. 전치사 to죠. Home to 붙여서 익히라 했죠. Butterflies are home to a lot of living things. 어디에 있는? At the seaside. To와 at 전치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 얘들뿐만 아니라 얘들까지도 산다. 어디에? 거기에서. 됐습니까? 플랑크톤과 같은 작은 생명체들뿐만 매우 작은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개와 물고기들까지도 뭐는 생략할 수 있고 뭐는 생략하면 뜻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의 위치를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꼭 알아두세요. 시작은 not only로 시작하죠. Not only very small living things. 뭣 같은 like plankton, but also crabs and fish가 뭐 한다 live there. 오케이, 얘는 생략 가능, 얘가 생략, 얘까지도 생략되면 안 된다. Not only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but crabs and fish live there. 위치 바꿔보면, crabs and fish, as well as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live there.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y do they live there? 걔들 왜 거기 살아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수요 동사가 아닌데 수요 동사인 척하는 그 녀석이죠. 머드플래츠가 제공해준다. 뭐가 여기 what이 나왔어요. what이 나오고 여기에 누구에게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전치사 중요하다 했죠. 여기에 다른 전치사 있으면 위치 바꿔야 된다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머드플래츠 provide what various types of food 이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different kinds of food for them. give면 to them. wish이면 provide them with various types of food.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얘들 빠뜨렸다. 또한 역시. 새들이 거기서 먹고 산다는 내용. Also, many birds eat food there. Also, many birds eat food there.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까지 봤던 것 같은데요. 아 참, 크랩이 말하기를 Butterflies are my home sweet home. Crab, mudflats are my home sweet home. 이렇게 보금자리가 되는 역할 첫 번째 부분, 역할 중첫 번째 부분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심화 자료.
자, let's see, let's find out what they do. Mother flats are home to a lot of 무슨 things? Living things, 생명들. 어디에 있는? At the seaside, 해변가에 있는. 오케이, 전치사는 선생님이 안 배웠는데 점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Not only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플랑크톤과 같은 매우 작은 생물들뿐만 아니라, but also crabs and fish, they live there. 끊겼네. 대여는 in the mud flats에서. 헤이, 순서 바꾸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자, why do they live in the mud flats? 걔들 왜 갯벌에 살아요? Because mud flats가 뭐 해주기 때문에? Provide 해주기 때문에. What이 나왔죠? Various types of food. 그 다음에 뭔뎀? For them. 위실 때 순서 바뀌고요. 댐이 뭔지 써주셔야 되겠네. 밑줄만 꺼놓고 선생님 깜빡했네. 댐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Living things at the seaside. 그냥 퉁쳐서 생물이라 그러면 되겠죠. Living things at the seaside. 해변가에 있는 동물들. 자, 멀티가 되죠. Different. 얘는 명사라서 안 되고요. 다양성이란 명사죠. 그 다음에 종류, sorts, types, kinds of food. 그 다음에 also, many birds가 eat food there on the mud flats. 그래서 크랩이 말하기를, mud flats are my home, sweet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내용 나올 차례입니다. 오케이.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내용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왜 일로 바뀌어? 형광펜 예상해 보시고요. 수고했습니다.